전남과 전북, 경남 등 8개 영호남 시도 단체장들이 무주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방 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개 시도는 지역의 저출생,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등을 공동 협력 정책 과제로 꼽았습니다.